일단 둘 셋 안녕하세요 맵식스입니다. 네 맵식스 리더 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맵식스의 제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맵식스의 써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맵식스의 JB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맵식스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매주 청주에 내려가서 세분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데뷔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희끼리 버스 타고 내려가서 막 이틀 세분 연습하고 올라오고 이런 게 굉장히 좀 큰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요즘 다시 또 청주에 내려가서 놀고 싶습니다. 저희끼리. 안녕하세요. 네? 다녀오세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버스 타고. 안녕하세요. 약간 MT 가는 분위기로. 네. 아,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다 같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딱 뜻깊은 추억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가 지금 이 자리도 1년이 지나면 추억이 되겠죠. 매 순간 에피소드 이런 소중한 인터뷰 하나하나가 네. 저희에겐 정말 선행이고 알파고 추억이죠. 1년 뒤에 1년 뒤에는 영상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서 그때 그 기자분 아 정말 좋았었는데 이러면서 행복하겠죠. 네.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우선 저희가 한국에서는 거의 보통 방송 쪽이 그런 음악 방송 쪽인 활동을 많이 했고 일본은 프로모션 쪽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방송은 그래도 조금은 생방송이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일본은 편안하게 이제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분위기여서 저는 부담감은 우선 이제 일본은 좀 덜 하기는 한데 또 이제 한국 음악 방송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못 느꼈어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이? 그냥 언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일본에 공연할 때 한국 분들도 일본에 오시고 저희 한국에서 활동할 때도 일본 분들도 한국 오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희 팬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활동하는 느낌이고 이제 저희 일본에 가서 무대하면 일본 분들이 한국어로 응원법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제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공평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딜 가나 사랑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그러니까 걸스의 선배님들도 너무 바쁘시고 저희도 연습을 하루 둘 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많이 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연습실에나 이렇게 딱 마주치면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든든하게 저희 모니터도 해주시고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굉장히 든든한 선배님이십니다. 데뷔하고 나서 좀 더 이제 많이 친해진 것 같고 거세 형님들도 저희도 좀 더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주간 아이돌을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나오고 싶고요. 그리고 정글의 법칙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저는 정글의 법칙이랑 주간 아이돌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기대는 볼게요. 정글의 법칙 PD님 볼게요. 정글의 법칙 PD님 저는 저번부터 방송을 많이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무서웠어요. 이렇게 해서 정글의 법칙도 없죠. 가서 아무 말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제 말도 없어요. 아니 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 네. 가서 가서 쓰러져 있고 막 저희 다음에 기대해 있고 불러만 주신다면 저희는 어디든 갈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 연기와 이런 데 다들 욕심이 있죠. 뭐 요새 뭐 뮤지컬도 있고 연기도 있고 근데 아직은 웹식스의 활동에 더 집중하고 이제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거는 저희 다섯 명이 단체로 나갈 수 있는 예능에 나가서 저희 웹식스를 좀 더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